11월 29일 수요일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열리고 있는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개막 9일 만에 관람객이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류 문화를 접목한 엑스포 여러 프로그램들이 호찌민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호찌민 시내 거리가 클럽으로 변했습니다. 한국 음악에 맞춰 베트남 젊은이들이 춤을 춥니다. 베트남 젊은이들은 K-POP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케이팝은 이미 베트남 문화의 일부입니다. 한국 아이돌 그룹의 춤을 따라하는 로봇도 눈길을 끕니다. 한국에 가보지 못한 베트남 젊은이들도 한국에 대한 정보가 많습니다. 야, em biết về những nhóm nhạc Hàn Quốc với lại bộ trang phục truyền thống của Hàn Quốc là Hanbok với lại những món ăn của Hàn Quốc. 한류 열풍을 타고 국내 TV 프로그램이 베트남에 방영됐고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과 문화가 알려졌습니다. 반찬가오, 떡볶이, 비빔밥, 껌쿵, 리자 테티, 다이, 안흥, 베핌. 경상북도는 베트남에서 자리를 잡은 한류 열풍을 엑스포 선건 개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패션쇼와 K-뷰티, K-푸드 등 기획 행사를 호찌민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을 등에 업은 호찌민 경주 세계문 엑스포는 개막 이후 9일 만에 관람객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